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항공 보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가 00349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9월 10일 오후 1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 지금 코스피 지수가 현재 이렇게 이제 저점을 찾고 지금 올라와 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우리 종목들은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지금 대한항공 역시 이제 최근에 조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보시면, 항공주가 있는데, 항공주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컨택트 관련주로 이제 엮이죠. 경기 민감주. 여행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겠죠. 뭐,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 기조로 인해 갖고 요런 이제 컨택트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컨택트 관련주들이 그동안 이제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특히 여행주라든지 항공주 굉장히 이제 부채도 많고 이제 자금 사정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재무 구조도 재무 개선도가 이제 양호하게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3분기가 좀 이게 단기 순이익에 있어 갖고 좀 적자 전환이 좀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점차적으로 재무 구조는 양호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단기 순이익 부분에 있어 갖고 약간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요. 지금 뭐 이제 어느 정도 돈은 잘 벌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투자도 올해는 뭐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부채 비율이 조금 높다라는 부분이 좀안 좋긴 한데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한항공 외에는 다른 항공사들은 굉장히 이제 적자인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한항공은 무엇보다 이제 그런 항공뿐만 아니라 그 화물 부문에 있어 꼭 견조한 실적 성장세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유가 상승이라든지 뭐 원화 약세로 인해 하고 약간 비우호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런 화물 부문들이 좀 견조한 성장세가 나타나 주고 있기 때문에 좀 향후 좀 긍정적인 측면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실적 추정표를 보면요. 이렇게 이제 화물 부문이 좀 압도적으로 이제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게 보여지시죠.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좀 꾸준하게 돈을 벌어주고, 내년 되면 좀 소폭 이제 감소세로 이제 가긴 한다라는 부분은 있겠는데, 이제 국제 여객이나 뭐 국내 여객,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개선세가 나올 수가 있겠죠. 어쨌든 뭐 영업이익이 이제 3분기가 이제 194억 원이 이제 예상이 된다라는 측면 지금 3분기 기대감이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주가 흐름상으로 봤을 때 여기는 넘어서야 됩니다. 지금 넘어서야 할 구간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저항받고 있는 요 구간을 넘어서야 돼. 그러니까 이제 지금 31,700원부터 해갖고 32,300원 요그 매물대 저항을 좀 강력 매물 저항을 조금 소화를 해주면서 올라가줘야 됩니다. 지금 거래량 양호하게 터져주고 있죠. 더 터져야 됩니다. 더 터지면서 매물들을 좀 소화해줘야 되는데 조금 이제 지금 거래량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더 나와줘야 되고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좀 소화해 나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자, 일단은 외국인 매수세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무려 한 100만 주 정도 사주고 있어요, 지금. 이 때문에 오늘 좀 약간 돈 들어오는 날이긴 하고, 연기금도 들어오네요. 돈 들어오는 날이고, 이제 오늘 조금 더 이제 거래량을 터트려준다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신뢰 있는, 양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 여기를 다시 좀 이제 오늘 좀 꼬리 빼고 흘러내린 이런 모습보다도 조금 뭐랄까요? 그래서 꼬리를 빼고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조금 강력한 양봉으로 마무리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어쨌든 대한항공 여기만 소화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전고점도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홀딩 해보시고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향후 지지 라인을 여기 지금 이 121선, 21선부터 해갖고 121선 요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탈 하면 좀 비중 축소하시고요. 자, 어쨌든 뭐 대한항공 화이팅 해보겠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저희 그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여기서 이제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하루에 2개에서 3개 정도 나가고요. 이렇게 이제 지금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요 공지사항을 좀 참고하셔갖고 무료 추천 종목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절가 이탈 시 원칙 매도, 요거 이제 손절가 밑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전부터 해갖고 소장님께서 이제 뉴욕 증시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 오전 9시부터 해갖고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자,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가 됩니다. 손절가가 이제 나가기 때문에 요 부분을 이탈을 하면 손절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료 추천 종목 외에도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는 그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습니다. 테마주 검색기를 요거를 참고를 하시면 주식 매매에 있어 갖고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치 테마주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테마주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요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 갖고 테마주 리스트를 한눈에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테마주 검색기를 좀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